1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학부모님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탐색하는 그 방법을 배워가는 거다. 우리 자녀에게 가장 잘 맞을 학교가 어떤 학교가 있을까? 정말 당면한 어떤 과업이에요. 안녕하십니까?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김희준입니다. 1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학부모님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사람에 따라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느냐가 그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중학교 과정 동안에 다양한 체험활동과 참여형 수업을 이제 하는 그런 자유학년제가 도입되었다는 거를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부모님들은 다 아시고 계실 텐데요. 자유학년제. 그렇다면 이긴 1년의 시간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아마 궁금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짧게는 1학기, 길게는 1년간 우리 이제 자녀들이 시험에서 조금 자유롭게 자신의 어떤 재능과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가능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는 건데요. 이 시간 동안 진로와 관련된 활동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중학교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커서 무엇이 될까 이런 진로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데요. 새로운 활동, 내가 그동안에 해보지 않았던 그런 활동에 참여하면서 나의 어떤 천직을 발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굉장히 더 많이 있고 커가면서 자기의 어떤 또 적성과 또 능력도 개발되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 속에서 자기의 숨겨진 일면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그러니까 자기 탐색의 시간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학생들이 자유학기 혹은 자유학년제가 무엇이 좋았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많은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보면, 우리 반 아이들 넘어서 또 우리 학교 친구들을 넘어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뭔가 협력의 어떤 프로젝트나 과제에 참여했던 그 경험이 너무 좋았노라. 자,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동아리 활동을 하고 프로젝트를 하고 또 캠프에 참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나와 다른 여러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협력하고 또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겠죠.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낯선 누군가와 함께 원만하게 소통하고 또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데 지금 자유학년제에서 하는 많은 프로젝트 수업이 이제 이러한 측면을, 이러한 우리 소통의 역량을 키워나가는데 대단히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은 시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 아이들이 자유학년제 동안에 그냥 놀고 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자유학년제에 들어온 친구들도 그냥 노는 시간쯤으로 이제 여긴다면 사실 이 1년의 시간이 너무 허비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비록 우리가 기말고사 또 혹은 중간고사 이런 시험은 없지만 평가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꼭 시험 때문이라서가 아니고 또 평가 때문이라서가 아니고요. 이 시간 동안에는 자기가 무엇을 할지, 어떤 활동에 참여할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또 계획을 짜고 시도해보는 그런 자기 주도적인 태도를 갖추는 것이 정말 필요한 시간이고 또 그런 것들을 함양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문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요즘 최근에 나오는 진로 이론에서는요, 이런 자기 주도적인 능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아마도 안정되고 확실한 그러한 직업 세계에 어떤 우리가 커서 그런 직업 세계로 들어간다기보다는 변화무쌍하고 또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전부 다 공감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요, 미래의 어떤 진로 역량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주도적인 태도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주어진 거를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목표를 세우고 또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실험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유학년 기간 동안에 어떻게 그러면 진로 탐색을 하느냐, 이제 그것이 또 우리 학부모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또 막연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한세 가지 정도 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중학교 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완료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탐색하는 그 방법을 배워가는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해보라 라고 하면 좀 막막하죠. 아, 학생들에게 아마도 다양한 뭐 캠프 아니면 직업인 멘토링, 체험 활동, 그리고 내가 선택한 동아리 활동, 그리고 학교 바깥에서 하는 봉사 활동 등 아마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이 활동에 참여하는 게 물론 가장 중요하겠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거요. 이 참여한 활동들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과연 그 안에서 무엇이 있었는가 성찰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성찰의 경험들을 잘 기록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록을 한다는 거는 그 지나온 시간, 네, 우리가 앞서 경험한 그 많은 활동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로 상담자들은, 특히 저같이 이제 진로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활동을 해보세요 라는 것도 굉장히 강조를 드리지만, 그걸 통해서 나와 나 자신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고, 그걸 통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그러니까 성찰 노트를 작성하고 자기 자신을 알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인데요. 너무나 많은 직업이 등장하고 있죠. 불과 30년 전만 해도 우리에게 익숙했던 직업이 이제 지금은 정말 사라진 직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런 직업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왔나 싶을 정도로 직업의 변화는 급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나를 둘러싼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꼭 어떤 특정 직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산업에 대한 동향도 좋고요. 직무에 대한 이해도 좋습니다. 물론 어떤 직업에 대한 우리가 지식을 갖는 것도 너무 좋겠죠.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 좋아하세요? 이 제품이 어떻게 정말 이내손 안에까지 들어오는 걸까? 그 과정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막 편의점 가는 걸 좋아한다 그렇다면, 각 기업의 제품이 이 편의점에서 내가 이렇게 쉽게 물건을 사는데 어떠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는 걸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기업의 입장에서 소비자에게 이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서 또 맞춤형의 마케팅을 해서 또 어떻게 홍보를 해서 어떻게 기획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 걸까? 네, 이렇게 기업의 입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이 물건이 오는지 살펴봐도 좋겠죠. 직업에 대한 이해는 나를 둘러싼 이 세계에 대한 관심과, 네,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좀 찾아볼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세 번째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아마 상급학교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부모님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로라고 하면 먼 미래에 어른이 되고 나서 어떤 직업을 갖고 내가 어떤 일의 경험을 하고,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상급학교는 정말 당면한 어떤 과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과 부모님이 많은 정보를 좀 찾아보고 실제로 이 상급학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특성화고, 뭐 특목고, 뭐 예술학교, 아니면 뭐 대안학교, 이게 각지에 이런 이제 어떤 다양한 종류의 학교들이 있는데, 여기서 과연 우리 자녀에게 가장 잘 맞을 학교가 어떤 학교가 있을까를 찾으시면 또그 이후에 진로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성화고에 제가 상담을 하러 갔더니요, 어떤 학생이 이런 말을 해요. 거긴 이제 상업계 고등학교였는데요. 본인이 이 상업계 고등학교에 오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중학교 때 아주 명료하게 했대요. 왜냐하면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하고 진로 체험 시간에 해보니까 너무너무 재미있었대요. 이 회계 과목도 너무너무 재밌고 수를 다루는 거에 흥미가 있다라는 걸 알아서 너무너무 특성화고에 오고 싶은데, 이제 큰 장벽이 누구였느냐 라고 하니까 그큰 장벽이 부모님이었대요. 자기가 이 특성화고에 진학을 할 때까지 거의 6개월 정도를 부모님을 설득해서 오히려 이제
이 상급 학교에 진학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와서 굉장히 생활 열심히 했겠죠. 성실하게 생활하고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왔기 때문에 리더십도 발휘하고 학교에서 하는 모든 이제 그런 뭐 학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남들보다는 훨씬 더 빨리 이제 취업도 했죠. 19살에. 상급 학교의 탐색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진로와 관련된 활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익숙한 나한테 익숙한 그런 활동도 있겠지만 이 시간 동안에는 자기의 어떤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탐색의 시간 또 호기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는 시간으로 활용하신다면 더욱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